두분이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챙겨 드시더라고요. 글루타치온은 피부 건강에만 저는 좋은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나요? 예, 됩니다.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뇌는 몸무게의 약 2%를 차지하지만 산소 소모량은 약 20%에 달합니다. 문제는 산소 소모량이 많은 만큼 사용하고 남은 활성산소의 양이 많고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력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활성산소는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해마의 신경세포를 파괴하면서 치매 발병률을 상승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리포점 글루타치온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현대판 블루초라 불리는 글루타치온의 강력한 항산화력이 뇌에 쌓이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실제 체내 글루타치온 고갈은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환자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특징인데요. 네. 천연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의 꾸준한 섭취가 뇌 기능 개선을 도와 인지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이 부족하면 항산화력은 낮아지고 활성산소가 과잉되면서 우리 뇌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이 나빠지게 되는 건데요. 꾸준한 외부 섭취로 체내 글루타치온을 보충하는 것이 뇌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꾸준한 글루타치온 보충 이외에 또 어떤 방법으로 치매를 이겨내고 계신지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녀. 따님이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동안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서 글씨를 열심히 쓰고 계시네요. 손은 다른 신체보다 신경망이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많이 움직일수록 뇌신경이 자극됩니다. 저렇게 글씨를 꾸준히 쓰시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어머니가 팔을 걷어붙입니다. 이야, 김밥입니다. 맛있는 김밥. 사실 김밥을 말 때도 손을 사용해서 마니까 아주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솜씨가 대단하신 것 같죠? 어머니 예전에 김밥 많이 싸셨어요? 애들 소풍 갈 때 학교 보내고 그런 때는 싸지 뭐 언제 싸나. 애들이 좋아했어요? 그런 손풍에 김밥을 싸주면 좋아하지. 김밥을 싸면서 나누는 평범한 대화도 이들 모녀에겐 특별한 추억이 되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됐다, 엄마. 오랜만에 공원 나들이에 나선 두 사람. 이렇게 산책 나와서 너무 좋네. 엄마 방에 집에서 누워있는 건 흙을 났지 않나? 누워있으면 엄마 멍해지잖아. 치매가 더해져. 엄마는 이렇게 나와야 돼.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발맞춰 함께 걸어주는 딸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니 진짜 어머님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는 것이 뭐 전혀 믿겨지지가 않아요. 엄마 여기 훌라프 있는데 우리 훌라프 한번 해볼까? 딸의 응원에 힘입어 훌라후프에 도전해보는데요. 어? 잘하시네. 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저 훌라후프를 돌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 무거워서 사실 돌리기 힘든데 너무 잘하십니다. 이야, 웬일이에요. 엄정 엄마. 엄마, 우리 운동도 했잖아. 간식 먹을까? 우리 싸운 거? 운동까지 하고 먹는 김밥은 정말 꿀맛이겠네요. 서로 먹여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김밥도 다 먹었으니까 뭐 한 개 더 먹어야 되는 거 있는데? 건강을 먹어야지. 건강을 먹을까? 쿵짝이 잘 맞으세요, 두 분이. 건강은 어떻게 먹는 겁니까? 리포존 글루타치온이라고 뇌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 집에 먹고 저도 챙겨 먹고 있어요. 치매를 진단받은 어머니와 치매 가족력이 걱정인 딸이 뇌건강을 위해 선택한 리포존 글루타치온. 조금 좀 맑아지는 느낌, 선명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조금 간혹 기억을 못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좀 이제 생각난다는 거,
네, 좀 맑은 느낌이 있어서 저도 먹고 좋아서 엄마에게도 좀 먹어보라고 권유해서 엄마도 드리고 있어요. 엄마도 이거 드셔보니까 예전보다 조금은 좋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엄마와 딸의 인연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는 두 사람. 아유, 구여우십니다. 두 분 참 보기 좋네요. 두 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순범주와 함께 100세 더하기. 우리 모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는지요? 저희 모녀 우리 엄마 치매 완전 해방 극복되도록 많이 응원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자, 지금 제 앞에 놓여 있는 바로 이것이 리포솜 글루타치온입니다. 그런데 글루타치온 앞에 붙는 리포솜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단 말이죠. 일반 글루타치온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 글루타치온은 분자량이 큰 고분자이기 때문에 세포에 직접 흡수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글루타치온의 양보다 흡수율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모형을 준비했습니다. 이 파란색 동그라미 모형이 일반 글루타치온입니다. 네. 이 빨간색이 인지질 코팅막인데요. 글루타치온의 인지질 코팅막을 씌운 것이 리포솜 글루타치온입니다. 이렇게 인지질막이 씌워지면서 체내 흡수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네. 일반 글루타치온의 인지질막을 씌웠을 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정확하게 뭔가요? 글루타치온은 위산과의 소화 효소에 분해되어 장까지 도달하기 어려운데요. 인지질막이 씌워짐으로써 분해되지 않고 장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포막과 유사한 인지질막이 씌워짐으로써 세포 내 흡수율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일반 글루타치온의 인지질막을 씌워서 흡수율을 높인 것이 리포솜 글루타치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흡수율이 높아지면 장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 연구에 따르면 생체 이용률을 높인 글루타치온을 섭취했을 때 항산화력이 10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내 흡수율을 높인 리포솜 글루타치온이 뇌 안쪽을 보호하는 혈액 내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영양소를 전달해서 뇌 노화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글루타치온이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 환자의 증상을 무려 42%나 감소시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뇌와 모양이 비슷한 고니를 우리 뇌라고 가정하고 활성산소로 오염된 물질을 뿌려보겠습니다. 활성산소에 취약한 뇌가 염증 물질에 뒤덮여 있죠. 뇌에 발생한 염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리포솜 글루타치온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리포솜 글루타치온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염증으로 물든 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리포솜 글루타치온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잠재적인 치료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글루타치온 앞에 리포솜이 괜히 붙어 있는 게 아니었네요. 이 뇌 건강하면 사실 리포솜 글루타치온, 리포솜 글루타치온 하면 뇌 건강. 뇌 건강. 잊지 않고 꼭 기억하겠습니다.